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 항암식품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닥터 폴만에 이어서 중간에 한 번만 십자화과체에서도 푸른 채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십자화과채소란 여러분의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듯이 꽃잎이 양쪽에서 네 개의 꽃잎이 나오는 모든 채소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십자 모양이 닮았다. 그래서 십자화과 채소라고 그러는데, 이 채소들은 전부 다 독특한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글루코시넬로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꽤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긴 단어들이 몇 개나 나올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게 없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써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감안하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 글루코시넬로이드가 암세포 분열과 증식을 차단해요. DNA 공격하는 활성산소도 차단하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대장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글루코시넬로이드가 항암 물질이에요. 이 글루코시넬로이드는 설플라판이나 이소티오사이네이트나 인돌3 카비놀 같은 물질로 전환됩니다. 설플라판은 오늘 강의하는 그 제목의 내용에 굉장히 핵심되는 물질이에요. 브로콜리 새싹에서 브로콜리보다 20배나 많고, 이 십자화과 채소 가운데서는 설플라판 농도가 가장 높은 채소가 브로콜리입니다. 그래서 항암과 퇴행성 만성질환, 심장질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도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소티오사이네이트는 설플라판이 그 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고요. 인돌3 카비놀도 이 항암 물질인데,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있는데, 이게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 항암 물질이에요. 2006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오타고 의대에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십자화과 채소는 화학요법에 저항을 보인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조력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에요. 화학요법에 저항을 하면 암 치료에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런 세포를 죽이는데 십자화과 채소가 가진 글루코시넬로이드가 이 조력을 한다는 걸 발표했고요. 또 다른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물질은 플라보노이드죠. 플라보노이드는 파이토케미칼, 특별히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비타민 C가 가진 항암 효과의 3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 물질이 십자화과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식품들을 선택하시면 암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십자화과 채소가 어떤 기전으로 항암을 하는지를 보면 글루코시넬로이드라는 물질이 이소티오사이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곧 설플라판이라고 그랬죠. 곧 바뀌는 데는 효소가 작용하는데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포가 파괴될 때 우리가 씹거나 썰때 효소가 활성화되고 뜨거운 물에 끓이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씁쓸한 잎 채소를 드실 때 아, 맛이 씁쓸하다. 아유, 맛이 없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몸에 항암이 작용이 정말 잘 일어나고 있겠다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서 나오는 파이토케미칼 후속유전학 전립선암 예방이라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글루코시넬로이드가 전립선암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의 섭취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을 포함한 암 발생의 낮은 위험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고, 현재 검토는 서플라판이 항암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가진 암 화학 반응 즉 양리학의 최근 예를 제공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서플라판이
항암제로 쓰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십자가 채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가 꽤 수백 종이 되는데 우리가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가지를 찾아왔어요. 케일,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꼬불꼬불한 케일이고요. 콜라드 그린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케일입니다. 라키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텃밭에 라키나도를 좀 심어봤는데 많은 채소들이 다 자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라키나도는 꼬갱이만 놔두고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저게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두 케일은 보라색 꽃케일과 흰색 꽃케일은 어나먼드 케일이죠. 이건 잡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일렛 때한 나무에 작은 케일들이 많이 열리고요. 골문, 한국에서 볼수 있는 케일이죠. 그 다음에 요건 러시아 케일. 케일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레피니, 브로콜리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브로콜리, 브로콜리 종류이죠. 카이란, 중국 브로콜리입니다. 네 가지 갖고 왔고요. 양배추, 적채, 방울다다기 양배추, 사보이 양배추, 양배추 네개 가져왔습니다. 곰보배추, 배추 두 종. 양배추 가운데 브뤼셀스 스프라우트 방울다다기 양배추라는 저 양배추는 한 나무에 다닥다닥 열리는데 저 방울같이 작은 그 손안이 쏙 들어가는 저 방울 하나가 양배추 한 통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죠. 많이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글루코시닐레이트 항암 배추 20배나 더 효력이 있는 배추를 개발했답니다. 콜라비도 있고 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전문의 대표인 회장 유경호 회장님이 이런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도하고 계신데네요. 많은 질문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무, 홍당무, 알타리무, 열무.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무와 배추를 1년 내내 먹으면서 겨울에는 못 먹으니까 김장까지 해갖고 영양이 더 풍부하게 했는데 순무는 아무데나 갖다 놓는다고 순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화도 해풍을 맞으면서 자란 순무가 정말 대단한 맛을 가진 것 같죠. 루타바가는 스웨덴 순무고요. 랜드크레스는 냉이종입니다. 고추냉이, 채심, 초이섬 미국에는 많은데 한국에서는 잘못본것 같고요. 유채, 청경채 이런 것들이 다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물냉이, 우리나라에서 워터크레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약초로 이렇게 재배해갖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겨자, 청겨자, 겨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채, 비타민초라고도 부르죠. 덜다닥 냉이 종류들이 좋고요. 겨자무는 저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켓 아루굴라, 아루굴라, 마카, 페루의 무 종류인데 비아그라레입니다. 콜리플라워 이런 종류들이 다 뭐가 많다? 항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그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설플라판 치료라는 논문이 2014년에 실렸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폐 스펙트럼은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이거든요. 정신질환 통계 편람인데 이게 최신판입니다. 2013년에 나온 거. 여기서 보면 스펙트럼이란 말을 썼는데 무지개 같이 이렇게 색깔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자폐는 중증에 속해요. 원인은 아이의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빈도는 남자와 여자가 보면 남자가 3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 연결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일을 잘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남자가 취약한데 여기서도 취약성이 드러난 것 같고요. 제가 핵심 증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젊은 엄마들,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 또 대신 아기를 돌봐주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유념하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들은 특별히 두 증상이 뛰어나게 있는데 사회적 의사소통 결함입니다.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지금 자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100대 1이 아니고 68대 1 정도로 많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대 1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게 눈맞춤을 못해요. 왜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무생물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우리 아이는 굉장히 순해. 뭐 하나만 주면 장난감 하나 주면 하루 종일 혼자 놀아. 정말 눈여겨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되고 반복된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머리를 땅에 쿵쿵 찍거나 유리창에 계속 찍거나 뭐 의자 뒤에 머리 찍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양손을 올려갖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거나 까치발 걷기를 하거나 물어뜯기를 하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뭐 아이들은 모든 행동을 다 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보살펴 보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 이 아이들을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정크푸드를 주지 말고 자연 식품을 좀 주는 것 정말 유념하시면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은 어른으로 넘어가면 옛날에 말했던 정신분열병으로 넘어갑니다. 정신분열병을 요즘은 한국에서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서반트 신드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2019년에 미국 America's Got Talent에 우승한 한국계 코디 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폐잖아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술클ап한 치료가 있는데 왜 술클ап한을 치료제를 택했냐 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항하고 DNA 손상으로부터 유산소 세포를 보호하는 유전자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항산화력과 글루타치온 합성을 떨어뜨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하고 치질 과산화를 시키고 신경염증을 일으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이상을 정상으로 반전시킨다는 것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슬플랍한 치료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한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데서 했죠. 마사추세츠 의대와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로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 설플라폰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브로콜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성분이라 그랬습니다. 항암성 성분. 이건 항암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도 효과를 낸 거예요. 대상은 13살부터 27살 되는 남자 40명을 모아갖고 실험군 26명, 대조군 14명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8주 동안, 4달 반 동안 실험을 하고 한 달마다 평가를 했어요. 자,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인터벤션 중재를 합니다. 실험군에는 어떤 특별한 걸 주고 대조군에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들이 서로 모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약, 플라시보를 준, 설플라판 아닌 것을 준 사람들과 설플라판을 준 사람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폐 행동 호전이 34%나 됐고요. 부적절한 사회 반응이 10%나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단일 제제 치료, 설플라판 단일 제제 치료로선 최대의 효과를 보인 결과라고 그러네요. 자, 이건 지난번에 한번 보신 도표죠. 닥터 풀먼이 ND이라는 그 통합 영양 밀도 지수를 이렇게 했는데 다 좋은 식품이에요. 양상치도 엄청 좋은 식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일, 컬러드 그린, 겨자, 물냉이, 근데 보면 천이지요. 1등입니다. 영양소가 엄청 많은 식품이에요.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영양소가 가득 찬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1등이 5개고요.
2등 청경채, 4등 아루굴라, 6등 양배추, 새끼 양배추, 8등 양배추, 9등 브로콜리, 10등 컬리플라워. 지금 9등인 브로콜리가 이렇게 대단한 효력을 가졌는데요. 제가 진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이 케일 종류들을 다 실험하고 요 앞에 올라 있는 십자화 거를 다 실험을 제가 한번 선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양이 많이 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좀 심으시고 사드셔서 건강이 많이 증진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의한 것을 저희 고등학교 동창한테 보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그랬어요. 케일과 콜라드 그린을 다 심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브로콜리 숲. 어떻게 하면 브로콜리를 많이 드실 수 있을까? 제 동료 최순남 교수입니다. 지금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호주에 가 계신데 제가 여기 쓸 거니까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다른 것 넣지 않고 정말 건강식으로 잘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굉장히 쉬우니까 하셔서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브로콜리 제대로 먹기라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야 글루코시네올리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로 꼭꼭 씹어 잡숴야 돼요. 닥터 조엘 폴먼이 그랬죠. 채소를 30에서 60%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양의 그만큼을 채소를 먹는데 2분의 1은 날로, 2분의 1은 익혀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로 꼭꼭 씹어 먹는 게 최상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가능한 한 잘게 썰어 넣고요. 30분 내지 45분간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설포라판이 생겨요. 그러면 설포라판은 열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데쳐갖고 익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 씨앗이나 분말과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 효과가 5배 이상으로 증대합니다. 이 브로콜리는 세포막이 터질 때이 설포라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드시면 제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많이 섭취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